네, 안녕하세요. 기적의 형제에서 육동주 역을 맡은 배우 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적의 형제에서 강산 역할을 맡은 배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적의 형제에서 박현수 역할을 맡은 박유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 역할의 오만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성 역할의 이규입니다. 형, 카이는 뭐 좀 있어 보여요. 아, 됐다, 카이. 알았다, 카이. 오늘은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잿포일러를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잿포일러가 JTBC와 스포일러의 줄임말인 거 다들 아시죠? 스포일러라는 말처럼 스포일러도 환영한다고 하니까요. 저희 마음껏 이야기 나누다 가겠습니다. 아, 스포일러를 마음껏 펼쳐라? 이런 거 처음이네. JTBC가 앞서가네. 그럼 저희 1, 2회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JTBC 아, 너무 떨리는데? 그때 밤새 뛰었습니다. 이거 첫 초반 촬영인 거지? 네, 네, 네. 초반이죠. 오. 아. 내가 이제 사고 난 걸 알고 이제 현성이를 이제 데리고.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이날 촬영 때 누워만 계셨잖아요. 이날 누워 있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옷도 다 이렇게 갈라놔가지고. 오. 아니, 깜짝이야. 사망한 피해자 소중함 같은 거 없었어요? 사망했던 피해자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기적처럼. 아, 유림아, 근데 이게 너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참 묘한 분위기가 있어. 아, 정말. 전날도 진짜 많이 떨었는데. 그랬어? 네. 가방. 제가 들고 왔던 가방입니다. 네. 아, 물건이. 심상치 않은 옛날 물건들. 나한텐 되게 익숙한데 저런 거. 우리까지는 익숙하지 않아요, 저거? 맞아. 저도 알아요. 연세가 좀 있으신가 봐. 아, 지금 저 많은 책 다 읽으신 거. 소설 내용이 영상으로 영상으로 표현되는 거 같은데. 네. 어? 어? 저게 그 유명한 손연기 누구지? 손연기 아, 좀 있으면 발연기도 나올걸? 아, 저거 용건이 얘기 우와 할 말 있다며 재주가 없어요. 재벌이 잘 어울려 기우가 은근히 재주가 없어요. 나 그것도 돈 좀 빌려주라. 너 그것도 그때 돈 뭐라는 거야 1000억 알았어. 역시 후라이다. 언제 갚을 건데? 그 대학문학상 공모 있는 거 알지? 둘이 대학교 동창인 거. 문학 동아리 동문 동창이죠. 차라리 로또를 산다고 해라. 로또 될 확률이 당선 확률보다 높지 않을까? 어? 읽어보고 얘기해. 당선 수준인 게 아닌지. 오, 말로. 저 신발 신고 왔잖아요. 이때 헤어스타일이 되게 귀여우셨어요. 망고빙수 같이 생겼지. 계약하자. 내가 베스트셀러 만들어줄게. 뭐예요? 피해자 입안에 들어있었어. 범인이 일부러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태 프로그램이었으니까 일부러 넣은 거야. 아, 이날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어요. 네. 아, 네. 진짜 추웠어요. 네. 사고 충격으로 생긴 일시적인 증상인 것 같은데. 아, 저 이지훈 선배님 너무 좋아요. 오, 이제 와, 뭐가 느껴져? 아, 저게 처음 저게 나오는 거구나. 강산이의 능력. 나의 능력이 이제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뭐 강산이로 사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인터뷰? 아니 무슨 인터뷰를 해요? 이제 책 나왔는데. 이제 소설이 잘된 건가 보죠? 잘 됐어요. 전국적으로 임한다는 조합 계약서에 잘 명시돼 있어. 모레 조시니까 늦지 말고. 잘 생겼어. 작가였어요? 저기 그 얼마나 찔릴까? 근데 또 기준처럼 다시 살아나고 근데 또 의식 불명이 되고 게다가 난 똥통에 빠져있는데 동아줄이 보이는 거야. 악마의 유혹인 줄 알면서도 뭔가에 홀린 것처럼 구질을 잡았어. 형, 이해해요. 응?
실수였겠죠.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흔히 말하는 저 샷이 감독님의 객관, 객관적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앵글인 것 같아 보니까. 왜 쫓기고 있었는지 누가 우리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 그런 얼굴. 심상치 않은. 누가 손? 손이 나오네요. 검은 손. 여기가 새로운 작업실이신 거죠? 그렇지. 잘 돼요. 10년 전 수리했던 기사 사장님. 현수 일한다. 현수 일한다. 일한다. 선배님 너무 좋아요. 막 앞에서 이렇게 눈으로 응원해 주셔가지고. 아 선배님들. 네. 저 뭐 한다. 안 돼. 그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사연이 없는 인물이 없어. 네. 맞아요. 다 얽히고 설켜서 다 사연이 있어. 맞아요, 선생님. 오, 좋겠다, 저 눈. 순간이동했어. 뭔가 마음과 마음을 이어서. 대본 볼 때 되게 좀 충격적인. 저 선배님이 약간 그 선배님 진짜 남편분이신데. 나랑도 다른 작품에서 아저씨, 같이 했었었어. 거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 보잖아요. 와. 선생님의 이 슬픈 기억을 저 고통의 순간 그거를 감정을 이렇게 옮겨주는 똑같은 감정을 맞아. 의사 선생님의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 가해자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기운이 이렇게 가서 시간을 푸는 순간. 가끔 저런 걸 느낄 경우가 있어.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상대방이 좀 느꼈으면 설명이 안 될 때 있잖아. 저도 모르게 사람을 다치게 할까 봐 겁이 나. 야 현수아 너 되게 매력적이게 나온다. 너 이거 끝나고 저 세탁 속 쪽에 CF 들어올 수도 있어. 너무 깨끗해 지금. 방세제. 깨끗해져. 비누. 육동주 씨. 무슨 선배 나오신다. 카이 나온다 누구야? 이제. 뭐야? 카이. 카이. 잘 봐라 카이. 아주 위험한 일을 저질렀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소설이었거든. 문장이 좀 장황하게 길긴 하지만 나름 매끄럽게 고쳐졌어. 이번에 선배 이제 등 나오네. 손. 또 손.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나온 거죠 선배. 그렇지 이제. 만나서 얘기해요. 또 연락하지. 촬영 두 달 만에 첫 얼굴. 이제 나와요 선배님? 위. 아, 이제 드디어 얼굴이 나오셨습니다 이제 선배님. 빨리 다음 거 틀어주세요. 너무 재밌고 저가 촬영 안 한 부분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난 생각보다 나는 이게 이야기에 어떤 힘이 있고 음악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토리에 좀 힘을 보태는 것 같아서 이야기가 긴장감 있으면서도 뭔가 아까 짠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풍성하다? 아 기대됩니다. 저희 드라마 기적의 형제는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JTBC에서 방송되니까요. 꼭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JTBC. 첫방 시청률 몇 프로 생각하니? 저는 전 3%? 3%? 이런 식으로 올라가. 그렇죠. 그래서 7화에 8%가 되는 거죠.